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수를 찾는 1급 문제 함께 풀어보실 텐데요. 오늘도 역시 정석 꼼수입니다. 여기를 딱 뻗는 함정수가 있어요. 이 정석 딱 봐도 어느 모양인지 아시겠죠? 뒤로 돌려서 소목에서 한 칸을 걸치고요. 붙이고 젖힐 때 밑으로 뻗은 모양입니다. 이 수로 이제 여기를 뻗어서 당연히 두는 수가 정석인데요. 이 수의 수순을 따라가 보면 뻗고 있거나 아니면 호구치거나 하고, 그리고 흑도 한칸 띄고 백도 어딘가 벌려두면서 두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뻗었어요. 이 응수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물론 백이 이제 이 장면에서는 거의 어디를 두더라도 나쁜 진행은 없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를 타파하는 정확한 응수법이 있습니다. 일단 백이 이곳을 따라 막으면 안 돼요. 이 수가 유일하게 나쁜 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흑이 이쪽을 끊어버려서 지금 싸움이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흑은 집을 다 갖추고 백을 끊고 있는 방면에 백은 집도 없고요. 두 개의 악한 돌이 순식간에 생긴 모양으로 역시 불만이라고 할수 있겠죠. 좋지 않습니다. 이쪽을 막는 수 실패고요. 백이 이곳을 이을 수는 있습니다. 이 수는 이제 나쁘지 않아요. 전혀 나쁘진 않지만 흑의 의도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흑이 이곳을 치봤고요. 백은 좌측을 어딘가 벌려가거나 중앙 쪽을 둬야 되는데 지금 흑의 의도는 뭐냐면 여기가 뻗어져 있기 때문에 백이 집을 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뒷문을 여는 의도가 있습니다. 물론 백이 전혀 나쁜 모양은 아니지만 뭔가 모르게 기분이 나빠요. 거기다가 상대방의 의도까지 지금 순순히 들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모양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잊지 않고 호구치는 수는 어떨까요? 이 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흑이 이곳을 어딘가 받으면 백이 좌측을 벌려가야 되는데 뒷문이 역시 열려 있습니다. 물론 뒷문이 열린 게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이것도 의도를 들어준 꼴이기 때문에 좋지가 않단 이야기죠. 치받는 수 역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쪽 호구는 또 어떨까요? 이 호구는 지금 흑이 이쪽 들여다볼 때 모양이 딱 깨집니다. 이으면 여기 둬서 백의 모양이 다 깨진 것을 알수 있죠. 이 모양 역시 백이 확실하게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키는 수단도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를 막아도 안 되고, 이쪽을 이어도 안 되고, 여기를 호구쳐도 안 되고, 이쪽도 안 되고, 어디를 두더라도 나쁜 것처럼 보이죠? 물론 형세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어디를 연결하더라도. 하지만 어디를 두더라도 흑의 의도를 무산시킬 수는 없어요. 여기 치받는 수도 마찬가지로, 뻗으면 결국 여기로 어딘가 돌아가야 되는데 뒷문이 역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뒷문 열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장면에서 백이 좋은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수가 있는데 맥점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쪽을 가만히 뻗는 수인데 이 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이 수가 핵심 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수 얼핏 보면 핵마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핵마는 사실 족보에 없죠. 여기 뻗는 수안 좋아 보이는데 이 수의 의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흑이 만약에 이제 이쪽을 따라 지킨다면 이곳으로 벌려가는 수죠. 그럼 백이 여길 막아버립니다. 흑이 이쪽을 또한번 지켜야 되는데 그때 좌측으로 어딘가 벌려가서 지금은 뒷문이 열리지 않았죠. 백이 이쪽으로 뻗는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의도가 되겠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이쪽을 안 막히겠다고 이곳을 둔다면 이번에는 백이 이쪽을 붙여가는 수가 좋습니다. 이 수를 들때 흑이 젖혀가서 만약 뻗어야 된다면 요거는 그래도 흑의 실리가 꽤 짭짤한데요. 백이 최강으로 여기까지 끊어서 두는 수가 아주 좋습니다. 잡을 수밖에 없죠. 이곳을 나갔다간 바로 잡힙니다. 여기 뻗어져 있는 수 있어서 큰일 나요. 흑은 이쪽을 잡을 수밖에 없을 때 단수가 선수고 요렇게 받아가서 백이 이쪽 뒷문은 열렸지만 대신 하변 쪽을 꽉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진행 역시 백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뻗을 때 흑이 맛보기로 딱 걸렸단 이야기예요.
흙이 만약에 최강으로 버티면 이쪽 치받는 수인데 이 수를 둘 때도 마찬가지로 백은 여기를 막아가는 수가 좋습니다. 흙이 선수를 뽑고 귀의 실리도 얻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진행처럼 보이지만 한번 손을 뺐다고 가정한다면 백이 날을 갔을 때 고통스러운 모양입니다. 흙이 이쪽을 지키는 수는 너무 중복이고 그렇다고 안 지키고 또 손을 빼기에는 여기 당했을 때 이제는 엄청나게 고전의 연속입니다. 흙이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선수죠. 여기까지 선수입니다. 이렇게 다 선수가 되고요. 백이 이렇게 막아가면서 늘어진 패를 노릴 수 있습니다. 백이 철벽까지 만들면서 늘어진 패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엄청난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백의 맥점 한 방으로 흙이 도망갈 곳은 없다는 이야기죠. 흙이 치받는 수도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흙의 최선은 어디일까요? 흙도 여기서는 둘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곳을 받는 수가 최선이 되겠습니다. 백이 이쪽을 막고 이렇게 치받아서 두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흙집이 나중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2집이 나는데요. 흙이 확실히 손해본 걸 알 수 있는 게 기존 정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존 정석은 이곳을 가만히 뻗는 수고요. 이렇게 된다고 보면 나중에 흙집은 여기를 다 당하더라도 14집이 확정입니다. 두 집을 확실하게 당한 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진행 여기를 뻗지 않는 이유는 여기를 가만히 뻗는 수가 있기 때문에 두지 않는 겁니다. 이쪽 뻗는 수로 인해 흙이 최소 두 집은 확실하게 손해고요. 그래서 이 수는 족보에서 사라진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석의 함정수죠. 함정수 이선 뻗음 이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수에 대해서 백이 다르게 응수하는 수도 물론 형세가 전혀 나빠지는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를 뻗는 수, 확실하게 유리한 수단이 있고 상대방의 의도를 그르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읽기로 더욱더 좋은 모양 많이 만드시고 함정수 절대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월 문제보다는 이제 최선의 수를 찾는 문제를 많이 풀고 있는데요. 실전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양, 유익한 정보기 때문에 항상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제 원하시는 모양이나 원하시는 4월 문제가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항상 맞춰드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월 바둑 항상 하루에 두 영상씩 올라오니까요. 하루 두 문제 푸시고 기력 향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4월 바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